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? 아마 들어봤겠지.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. 근데 사이코패스들 중에 간혹 감정을 느끼는 자들도 있다는 특이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식 같은 거에 감정을 느끼는 사이코패스라든지 아님 뭐 물건 같은데 감정을 느끼는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사이코패스들이 이렇거든. 증오감과 배신감, 미움을 느꼈을 때 간다고 하지. 하지만 사이코패스도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, 그 감정이 어떤 건지 다 다르긴 한데 왜 우리가 인간들한테 그건 인간들이 배신하기 때문이야. 그로 인해서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자란 이들이 사이코패스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. 다만 언제까지나 이건 그냥 내 추측일 뿐이고 난 인간들을 믿지 못하거든. 근데 인간들 중에 유일하게 믿었던 자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몇년 전에 이미 황천을 건넜어. 저승으로 갔다고. 더 이상 난 인간들을 믿을 수도 없고, 차라리 인간들 믿을 바엔 동물들 믿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길고양이들만 믿고 있지. 왜 굳이 인간들은 서로 모두 뜯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. 왜 그럴 것 같은데? 자존감? 아니면 자존심? 도대체 뭐 때문에 인간들끼리 저렇게
치고받고 싸우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말야. 그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인간도 그걸 보게 되면 그게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더라고. 트라우마.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. 즉, 어릴 때 끔찍한 사고나 일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충격 같은 거겠지. 근데 사이코패스가 되고 싶어서 된건 아니야.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. 알겠지? 내말 똑똑히 새겨들어. 안 그럼 네 목숨조차도 없을 테니까. 인간들 때문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죽어나가고 있어, 지금도. 아마 자연은 인간들이 자기를 도우려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울 생각이 없겠지. 지금도 죽어나가는 죄 없는 동식물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을 텐데 말이지. 인간들이 자연을 지키지 않으면 과연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? 아무래도 더 이상 인간들이 살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겠지 말이야. 다들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는 게 좋아. 난 분명 경고를 했고, 인간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. 이미 닥친 재앙을 막을 수는 없다. 이런 말씀. 어차피 그들도 똑같잖아. 죄 없는 동식물들을 파괴하고 더 이상 살지 과연 정말로 동물들과 식물들은 인간들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을까? 동물하고 식물들만이 알겠지. 아, 어떤 자의 끊어졌겠네. 오늘도 네 목숨 잘 지켜야 돼. 안 그러면 그네 목숨 누가 언제 어디서 가져갈지도 몰라. 목숨 뺏는 거는 나한텐 쉬운 일이니까 말이야. 애초에 인간들이 잘못한 희생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갔을 거 아냐. 과연
원한, 분노, 증오, 이기심이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. 난더 이상 할 말이 없지. 왜? 그건 인간들이 판단해야 될 몫이고, 인간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. 재앙이 닥치기 전 막을 건지, 재앙이 닥친 후 막으려고 할 건지. 선택은 당신 몫이지. 어느 쪽이든 선택은 잘해야 돼. 선택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. 네 목숨이 온전히 붙어 있을지 궁금하네. 누가 가져가도 모든 네 목숨 소중히 지키라고. 조심해서 말이야. 오늘 내 얘기 좀 무서웠나? 어차피 인간들이 한 선택이니 난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. 감시자로서 말이야. 당신 재앙이 닥칠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네. 만약 누군가 이 세계를 아님, 그냥 놔둘 것이냐? 난 막을 수도 있겠지만,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. 이 세계가 파괴가 되든 안 되든 난 상관이 없어. 애초에 인간들 이기심과 증오, 분노, 원한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쳤으니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려고 하겠지. 근데 빠져나간다고 해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? 오늘은 여기까지. 약간 무서웠으면 좋아요. 으스스했으면 구독. 소름 돋는 건 아니겠지. 조심하라고.